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쿠시하게 오마카세 전문점 쿠시하게 진입니다. 쿠시하게는 꼬치 튀김을 일컫는 말로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같은 튀김의 일종인 덴뿌라보다는 조금 캐주얼하면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달한 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덴뿌라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반면에 고급스러움과 높은 가격으로 무장한 쿠시하게 쿠시카츠 집들은 성업 중인 곳들이 많아 약간 놀라울 정도입니다. 쿠시하게의 어떤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필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테이블 세팅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식빵 앞접시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제 오른쪽부터 다시마 물로 만든 다시마 소금입니다. 가운데는 3년 숙성된 간장으로 만든 간장 소스입니다. 제 좌측은 부르구뉴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와인 카츠 소스세요. 샐러드 옆에 참깨 드레싱입니다. 약간 푸딩처럼 만들어서 야채를 이렇게 퍼드시면 되세요. 주문해 주십시오. 오이인 줄 알았더니 오이네. 오이 맞네. 오이 여기가 아니, 첫 입을 먹는 순간 샐러리 안에 있는데 맛을 보니까 오이네. 이것도 덴뿌라처럼 저기 튀길 때 소리가 확 나오고요. 그렇게 안 나요? 그렇게 튀기 안 나요. 아. 여기다 이거 칠링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와인잔도 놓고 물잔도 놓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덴뿌라는 고급 문화라는 인식이 좀 있고, 쿠시는 약간 그거의 하위문화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오사카 이쪽에 원스타도 생기고 약간 고급화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사실은 되게 쿠시 이거는 되게 대중적인 음식인데 오사카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되게 고급화가 더 많이 된 것 같아, 덴뿌라보다. 근데 덴뿌라는 성공한 가게가 거의 없는데 쿠시는 이렇게 오마카세 하는 집들이 꽤 많잖아.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잘은 모르겠어. 전복 술찜입니다. 전복 술찜을 튀겨냈고요. 밑에 전복 내장으로 만든 죽입니다. 앞에 금색 스푼 사용하셔도 되십시오. 아, 숟가락 이거? 어? 아니지. 아, 요거 요거. 그래서 나도 사실은 쿠시를 아니 뭐 10년만 하신 두고 오마카세를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기를 어떻게 하다가 왔는데 약간 요거는 덴뿌라랑 좀 다르더라고. 재료 튀김의 기술보다는 꼬치 튀김을 하면서 어떤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 재밌고, 딴 데서 먹었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아, 그래서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 쿠시 이렇게 오마카세 먹었을 때가 술이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덴뿌라보다? 네. 그래, 사실 덴뿌라가 술이 잘 들어가진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어. 네, 그래서 오히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준비해드린 거 구르마 에비입니다. 레몬 살짝 적시셔서요. 소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 들었지니까 이렇게 세 개 나눠져 있는 게 소스 세 개랑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른쪽에 놔주면 가장 오른쪽에 소금을 찍어 먹는 레몬을 살짝. 아닌데 나 이세영은 저희 반이야. 레몬 주인 뭘 아니야? 아, 다정인 소연이 적시는 거야? 맛있어. 정면에서 이게 튀기면 새우지. 준비해드린 건 메추리알입니다. 위쪽은 반숙으로 튀겨냈고요. 밑에 명란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만 가운데 간장 찍어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 지금 두 개인데 위에는 반숙이고 밑에는 명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 것만 가운데 소스 찍어 먹으면 되겠네요. 단면 봐봐. 와. 어떻게 잘랐어요? 칼로? 입으로. 야, 내 입이 얼마나 예쁜데. 저는 그냥 어떻게 조금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예 그러니까. 나이프로 썰어서. 아니 근데 야야야 그렇지 믿음. 야, 나이프로 썰어서 안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잘라지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드린 거 감자 고로케입니다. 고로케 안에 샬롯이랑 버터로 만들고요. 위에는 트러플 소금으로 간해놨습니다. 다른 소스 없이 그대로 드시면 되세요. 아, 그거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칼로 잘라내고.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드린 건 초밥을 형상화한 튀김입니다. 초밥밥 샤리를 쥐어서 튀겨냈고요. 위쪽은 참치 대뱃살 그리고 간장 젤리 살짝 올렸습니다. 간장 젤리는 사과 향을 더해서 약간 후르티하게 표현했습니다. 간장 찍어 드셔도 되시고요.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덴푸라에 없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맛있지. 이거 맛없으면 안 되지 솔직히. 그치. 준비해드린 건 비지소아즈라고 감자로 만든 냉수프고요. 아, 옥수수? 위쪽에 검정색 튀김은 숯가루로 만든 튀김입니다. 숯이요? 숯? 숯가루. 숯가루요? 네. 그래서 훈연 느낌이 있고. 같이 준비해드린 건 우니 군함말입니다. 겉에 김만 크리스피하게 튀겨냈습니다. 위쪽에 우니 같이 올렸고요. 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드린 건 모시조개 바지락 제첩으로 만든 튀김 위에 아마에비를 사시미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덮어서 먹는 건가요? 네, 모나카 뚜껑 덮으셔서 샌드처럼 드시면 되세요. 약간 반칙이네 이거. 너무 맛있을 수밖에 없지. 밥 먹었는데 맛이 상상하는데. 지난번에 왔었는데 지난번이랑 또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 보면 머리 아프실 것 같긴 해. 네. 잘 처리했습니다. 준비해드린 건 표고버섯 딕셀이라고 합니다. 표고버섯 뒤에 네 종류 버섯을 붙여놨고요. 위쪽엔 우메보시랑 바질로 만든 소스를 같이 올렸습니다. 밑에는 송이로 만든 쓰이모노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요거를 하려고 여기를 만들었다가지고 요 콧물. 아니 버섯 죽셀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메보시가 킥인 것 같아. 우메보시의 산미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드린 건 한우 2플러스 안심입니다. 안심 중에서 제 가운데 부위 샤토브리앙 바스티였고요. 이번엔 결이 있는 빵가루로 튀겨냈습니다. 준비해드린 건 한우 이베리코 트러플 뭉쳐서 만든 미트볼입니다. 토마토 소스는 생 오레가노, 바질, 파슬리 들어가 있고요. 단맛은 설탕 없이 카카오 닉스로 넣습니다. 위쪽은 이태리산 생 트러플 같이 갈아올렸습니다. 이거 지금 오일 안 쓴 거죠? 오일 쓴 거예요. 근데 오일을 정말 저희는 엄청 소량스러워요. 그리고 미트볼 안에도 이제 트러플 저희 남는 것들 다 갈아서 넣고 준비해드린 건 꽃게랑 고구마 뭉쳐서 만든 튀김입니다. 밑에 카레는 사골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게는 먹으면 안 되죠? 질게 드셔도 됩니다. 튀겨놓은 거. 아, 네, 네. 뾰족해서 주위에서 드십시오. 아까 고구마랑 게살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지방용 페이지야? 30만원. 준비해드린 거 내시비 스타일 핫치킨 버거입니다. 산미나 혹시 매콤함 부족하시면 타바스코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 이게 사장님이 가게 이름을 따서 요 타바스코를 라벨을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뭐더라? 저 이번에 냉소바 준비했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제주도 청 한라봉입니다. 면이랑 같이 드셔도 되시고요. 따로 건져내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계란 부위고요. 계란 새우 마아 넣고 밀가루 없이 구워냈습니다. 옆에는 작은 화분을 표현한 아이스크림 같이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요걸 열면 아. 질
질감이 딱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딱 녹는 정도가 약간 맥플러리를 좀 따라하고 있거든요. 맛있어요. 아, 맥플러리. 아, 어쩐지. 쿠시하게 진에서 맛본 음식들은 단순히 꼬치 튀김이라기보다 셰프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한편의 긴 여정을 지켜본 느낌입니다. 재료와 튀김 솜씨를 강조하는 덴뿌라보다는 자유분방하면서 다채로운 재료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상상력이 돋보였는데요. 다양한 맛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음과 동시에 가게마다 개성 있는 음식을 내놓는 점이 인기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식사 동안 셰프님의 재기발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쿠시하게 진입니다.